아, 13강 8번 한 줄로 요약하면 시험에서 조회율이 불리한 내용 요약 1번 수강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험 대상과 관련된 주요 요인과 펜스가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2번 특정 소재가 필요하는 방식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의 경우 한 가지 중요 요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다 실험해보고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3번 다른 변수들은 동일하게 특정 요인의 유무, 즉 특정 요인의 분리를 통해 실험의 효과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세제가 예를 들어서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이 세제가 효과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때를 잘 빨아내느냐 아니냐 할때 일단 기름에 묻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냥 기름에 묻진 않았는데 페인트 같은 거 묻었을 때. 그러면 또 이제 그 곰팡이 썼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세제가 테스트를 할때 공통 요인이 있고 변수가 있어야 될거 네.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 회사의 세제, 이 회사의 세제, 이 회사의 세제를 가지고 똑같은 기름때에 젖은 걸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빨래를 했을 때 어떤 게 효과 있냐 해야지 그 입증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각 회사 거마다 다른 걸 대상으로 하면 실험의 효과를 입증할 수가 없지. 그래서 실험 대상과 관련된 주요 요인과 변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변수가 달라질 때, 아니면 주요 요인이 달라질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실험 측정치를 도출해 내는 거지. 자, 주요 어휘 봅시다. 디터전트. 이제 커즈, 여기 시키다 브리치, 클릭하다 클로린, 연속 디터민, 결정하다 크루셜, 결정적인 기능 아이솔레이티드 프롬, 뭐뭐 분리 variable, 연속 연결사 what은 이해하지요? 네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가 없으며 것이라고 해석한다. 애들이 들을 때는 다 네네 그러는데, 자, 연결사 what 쓰임을 얘기해봐.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그대로 얘기는 해. 근데 무슨 뜻인지를 또 모르는 애들이 있어.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자,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그랬지. 표준 과학 실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해프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요. 2번은 간접 의문문.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올 때는 의주동으로 이어진다 그랬지. 자, 과학적 실험 그랬는데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 실험이지요. 뭐를 발견해?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나 어떤 특정 세탁 그 세제가 어떤 특정한 세탁물 세제가 얼마나 표백을 시키느냐를 알아내기 위한 이런 뜻인 거지. 대로 시작하는 구문을 알고 있지, 그렇죠? 몇몇 요소들이 있다 그런 뜻이고, 4번은 관계대명사 주격이지. 대리아 전체가 몇몇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 야기시키는 거고, 야기시키다가 나오면 언제나 cause A to B로 또 이어지는 거지, 그렇죠? 세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야기시키는 몇몇 요인들이 있다. 그런 뜻이지. 기름때를, 표백시킬 때, 아니면 물감을 표백시킬 때, 기름 성분은 전혀 없는데, 과일 같은 거, 그런, 뭐, 쏟아가지고 자국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제 세제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를 야기시키는 몇몇 요인들이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주격과 연결사 와시 같이 쓰였어요. 어떤 실험 그랬는데 that 이후에 주어 없잖아요. 희망할 수 있는 실험이지요. 뭐를 희망해? 발견할 것을 희망할 수 있는 실험인데 또 뭐를 발견하냐면 표백을 야기시켰던 것을 발견할 것이다라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
would have to be devised, 고안이 되어 졌을 것 같다. 그런 뜻인 거죠. 대부터 지을 끝에 브리칭까지 다 묶어야 되는 거지요. 묶어주기를 잘해야 해석이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The hypothesis is that 그 가설은 that 이하다 그랬지, 그치? 비동사 뒤에 나온 완전한 문장을 요즘은 명사절 접속사 대신인 겁니다. 자, it is the chlorine that does the bleaching. 표백을 하는 것은 바로 표백을 하는 것은 그것은 표백을 하는 그 염소다라는 것이 가설이다 그런 뜻인 거죠. 일곱 번째는 항상 지목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요즘 접속사인데 외도가 나올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면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chlorine 염소라나 이거? 염소탕 마시는데. 그러니까 염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탁물이 표백, 세탁 세제가 표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 그런 뜻인 거죠. 본문 들어가 볼게요. Think about what happens in a standard scientific experiment.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어떤 표준 과학 실험에서. 근데 이 실험은 발견하기 위한 실험이지겠지요. 어떻게 어떤 세탁물 세제가 표백을 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어떤 표준 과학 실험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n normal use,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몇몇 요소가 있지요.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세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끔 원인을 제공해주는 몇몇 요소들이 있지, 그치? 그 요소들은 아마도 뭘 포함할 것 같아요? 활성 분자들이겠지. 활성 성분. 그 다음에 유형과 온도가 있겠지, 물에. 그 성분이 혼합되어지는 그런 물의 온도. 그 다음에 또 매터리얼 그랬는데, being cleaned, 이건 이제 세탁이 되어지고 있는 물질이 뭐냐? 헝겊이냐? 아니면 그냥 면이냐? 나일론이냐? 뭐 합성이냐? 다 다르겠지, 그치? 그리고 기계가 또 어떤 기계냐? 다르겠지, 그치? 세탁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혹시 있다고 하면 이제 기계. 그러니까 세제를 가지고 손 빨래 할 수도 있고 세탁기에 넣어서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거지. Any experiment that could hope to discover what caused a breaching. 여기 that부터 아까 breaching까지 묶어준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실험이냐면요. 표백을 야기시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희망할 수 있는 실험은 고안이 되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설계가 되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확실하게 하는 방식이 돼야 되겠어요? 3번이지, 그렇죠? 결정적인 요인들이 적절하게 분리, 되는 뭐하고 다른 변수들과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가설이 that 이하라면 표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염소다라고 하는 것이 가설이라고 하면 그 실험은 보여줘야 돼. 만약에 all the other factors remain the same, 모든 다른 요인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그 염소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그 세제가 표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that 이후에도 if부터 same까지는 또 이제 조건절, 부사절로 묶어주는 거지, 그치? 내용 이해됐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라서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